잘 지냈어요? 지금 벌써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 레이즈랑 얘기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슬플 때 웃는 게 인류다. 인류다. 지금 그 인터넷 그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상태가. 지금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아까 그 뭐야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제가 좀 졸릴 수도 있는 노래지만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광석 선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말없이 흐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당탕한 브이라이브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지만 저의 마음처럼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잉? 기억하시고요. 진짜 조금만 지금 막
조금 막 지치고 막 이래도 나중에 분명 행복이 올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라이브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진짜 행복했어요. 포토타임! 오케이, 포토타임.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마웠고 남은 시간이 없네.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곰강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귀가 하나씩 이렇게 하고. 저도 사랑해. 잠시만요. 지금 몇 시인지. 아, 여러분 다음에 또 올게요. 저 그때까지 행복하기. 안녕.